그러네. 저 40자가 다르네. 그게 전 책이 없는데. 나도 내 실수긴 한데 체크를 못했어. 그 선생님이 복사해주실 때 체크를 못했는데 오늘부터 좀 꼼꼼하게 제가 체크를 해놓을게요. 43, 45. 그 두 개 하자고? 네, 그 다음에 46. 그냥 채점은 다 해봤니? 답은 다 알고 있어요? 프린트 보고 다 알아? 44번은 답 알아요? 44번은 모르지. 모르지. 44번은 답이 뭐냐면 저는 그냥 44번이 2번이에요. 43번부터 우리 가보도록 합시다. 43번은 일단 별 3개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이긴 했어요. 요거는 가 되고 있고. 야 근데 쌤 달라진 거 없냐? 머리가 아직 안 됐어요. 빨리 나와. 아니 나는 내가 내 인생 살면서 자연 검은색보다 더 검정색이 염색이 있다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요? 검은색 진하게 하면 진한 검은색 염색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게 그거예요. 되게 만족스러워. 아니 그게 나은 것 같아. 만족스러워서 뭐. 하도 주위에서 염색한 게 안 어울린다고 지랄지랄을 해가지고 그래서 큰맘 먹고 가서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머리를 좀 꺼보게 해야겠어요. 와. 주변 반응이 너무 좋아요. 왜? 아주 좋습니다. 자, 43번 가보도록 하죠. 자, 빈칸부터 제가 한번 해석하고 답을 앞뒤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해보고 안 되면 앞에서부터 같이 해봅시다. 자, 빈칸. 자, as he exhale. exhale은 뭐죠? 숨을 내 보내다죠? 마시는 건 뭐죠? exhale 발음이 뭐야? inhale. 그치? I am inhale. 그죠? 그가 숨을 내보낼 때 그는 빈칸했다라는 거죠. 그쵸? 자, 밑에 보기부터 봅시다. 보기 해석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Let the work issue fall away. 규현이 뭔 뜻이냐? 이슈에서부터 멀리 떠나가자. Work issue니까. 일 이슈. 일과 관련된 문제를 멀리 어디야? 떠나보내게 하다죠. 내시 사역동사니까. 그죠? 숨을 내쉴 때 일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다는 뜻이겠지. 이제 용자예요. 그 다음에 2번 Makes plans for tomorrow work. 용자 내일의 일을 위한 계획을 만든다. 그 다음에 retraces the project not completed yet. 윤수야 retrace는 뭐냐면 trace가 뭐죠? trace 그죠? 추적하다라는 뜻이죠. 흔적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리트레이스 뭐겠어? 리가 붙었으니까 다시 추적해보는 거죠. 되짚어보다 이런 뜻이겠지. 이제 그럼 해석한 거야. 아직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를 되짚어본다. 되짚어본다. 그죠? 일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feels emotionally and physically exhausted.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치는 감을 느낀다. 5번 Reflect on the achievement he made that day. 거기 reflect on 밑줄 칠까요? Reflect on 5번 보기에 reflect on 보입니까? 감사.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거든요. 원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Reflect on 적어놓으세요. 뜻 전체 다 on까지 붙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다라는 뜻이에요. 반영하다 가지고 알겠지? 자 앞에부터 한번 볼게요. 앞에서 이것도 문제를 풀 수 있는지. He stop부터 가봅시다. 규현아. He 그 빈칸 위에 he stop. 그는 그 순간 멈춘다. 아니 for just a moment니까. for plus 시간이죠. 잠시 동안? 잠시 동안 멈춘다. 멈춘다. 문을 감는다. 문을 감는다. 안과 밖으로 숨을 내쉰다. 깊고 느리게. 천천히. 그렇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뭔가 일을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빈칸 다음 문장을 영재가 해석해봅시다. 디스부터. 이것은 그가 자 디스 동그라미 디스. 자 엄청난 힌트입니다. 자, 디스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네. 바로 빈칸이죠. 그죠? 네. 가보자. 이것은 이것은 그가 도로 허락하나 그 앞에 문을 통해서 그
그의 가족으로 되게 더 싱글리스가 뭐 싱글의 명사겠지? 그치? 싱글의 한 가지니까 한 가지의 홀로의라는 뜻이니까 싱글리스는 뭐겠어? 한 가지죠 그냥 한 가지의 목적 한 가지의 목적에 더 뭔가를 가지고 라는 뜻이죠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지지 않나 감정을 센티멘트 감정을 이 라오 쥬 이름 같아요 라오 쥬 라오 쥬의 예? 어트리뷰트가 뭐지? 결과로부터 아니에요 결과로부터 아니에요 아니야 뭐 비슷한 뜻이죠 어트리뷰트 A to B 하면 A에 대한 것을 B에 원인을 돌리다 뭐 기인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자 땡땡 그건 뭔데? 예? 땡땡 그 다음 좀 해석해야지 일에서 너가 즐거워하는 걸 해라 그래 여기서 work는 일보다는 직장이겠죠 직장에서는 네가 즐기는 것을 하라 그 다음 가족 생활에서 완벽하게 present 프레젠트가 뭐예요? 형용사로 참석한, 존재하는, 현재의 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생활에서는 뭐 해라?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하고 일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single is of purpose 동그라미 불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한 가지 목적과 일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앞에서 일을 지금 하지 않는 모습이지? 숨을 딱 내쉴 때 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한다는 거겠어? 없애버린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일에 관한 곡이에요. 그쵸? 1번만 일을 안 한다라는 곡이지. 그러니까 답 1번이에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이거는. 43번은. 앞에 43번 앞에서 해석 안 되는 문장이 있었습니까? 괜찮았어요? 민재야 예. 넘어가도 되니? 네 예. 제가 44가 그게 없어요 아 그러네 네 아, 복사역교 민재야 아니 민재야 복사역교 야 44번 어땠냐? 안 어려웠어? 이거 엄청 어려운 건데 44번, 잠깐만, 44번 맞은 사람 영지 맞? 틀렸어? 네, 틀렸냐? 네 44번은 사실 맞는 게 어려울 정도로 어려웠어요 이거는 왜냐면 일단 답은 2번이거든요 근데 어카운트라는 단어의 뜻을 그 뜻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네. 이건 여러분들 여기서 암기해주지 않으면 선생님 맞추기 어려웠어요 자 일단 가봅시다 84번 자 이거 어려우니까 좀 집중해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빈칸부터 봅시다 빈칸 부분 어디서부터냐 이렇게 길어 어 그러네요 자 consequences 거기네요 자 결과는 펜 이하라는 겁니다 자 non-scientific 비과학적인 과학적이지 않은 접근들 즉 we have 현실에 대한 자 그 대시하고 그건 뭐냐면 그리고 that 어떤 거냐면 can include all the art 모든 예술과 종교와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가 있는 방법들 이런 세상을 마주하는 가치가 있는 모든 방법들에 대한 이런 비과학적인 접근법들은 그 다음 동사죠 label
이렇게 꼬리표가 붙여질 수 있다. As mere is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of little 빈칸. 자, 여기서 little이 동그라미 쳐야 되죠. 이거 조심해야 되지. 얘들아, little이 어가 없으면 긍정이요 부정이요? 긍정 아니에요. 어가 없으면 부정.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little이 조금이 아니고 거의 넘어가지 않는이지. 그치? 그래서 거의 빈칸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거의 빈칸하지 않다. 그 다음 in terms of 무슨 뜻이냐? 뭐뭐 측면에서 뭔가 고려해 볼 때 이런 뜻이죠. 그죠? 세상을 describing, 설명하는 방법의 측면에서, 세상을 설명하고 바라보는 측면에서 빈칸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 좀 밑줄 쳐야 될 게, 이 빈칸의 답을 결정하는 건 non-scientific approach이세요. 거기 밑줄. 비과학적인 접근법에 대한 어떤 정의를 이 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죠? 자, 보기 봅시다. 자, question. 질문. 이때는 모르는 사람 없지? 근데 2번. account 이거 무슨 뜻이죠? 세다? 그건 count. account. 자, 이거 명사거든요. 명사도 있지만. 뭐 있어요, account? 계정. 계정. 또는 뭐, 계좌. 은행 계좌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 있죠, account? 자, 고객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카운트. 좀 적어 놓으세요, 그렇죠? 이거 좀 포인트 할까? 어카운트라는 단어. 어카운트가 시험에서 아니면은 우리 평소에 나오는 좀 그 단어나 수거를 좀 보면 일단 명사의 뜻부터 좀 보고 갈게요. 명사 뜻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은행 계좌 이런 뜻이죠. 뭐 계좌, 뭐 계정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객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설명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진짜 솔직히 나는 이 문제를 좀 어렵다 생각하는 게, 사전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뜻이긴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와요. 뭐냐면 중요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뭐 단독으로 이게 중요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지금 여러분 거기 리틀 앞에 오브 있죠? 오브 동그라미 쳐볼래요? 그래서 이런 문법이 있죠. 전치사 플러스 어떠한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가 딱 같이 쓰이면 이거는 문장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문법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of 플러스 account 이런 식으로 진짜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요한 이라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little account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다. 예,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파생되는 거예요. 중요성의 의미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중에 문법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고, 자, 여기서는 중요성이라는 게.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 어떻게 많이 나오냐. 이제 동사로 어카운트가 나오는데, 어카운트 동사로 자동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for랑 같이 다닙니다. account for. 네.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주로 잘 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뭐, 퍼센티지를, 몇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모의고사 25번 문제 있죠? 도표 문제. 그죠? 거기서 뭐 A라는 보기는 25%를 차지한다라고 할 때 account for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냐면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뭐에서 중요하다. 그럼 뭐뭇을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고, 어카운트라는 단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 볼 때까지도 괴롭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의 어카운트 중요성이에요, 이게. 그죠? 그다음 3번의 컨트롤러싱 뭐예요? 이 단어는 알아야 되는데 논쟁이죠, 논쟁.
논쟁, controversy. 그 다음 variation은 뭐야? 그건 variety고. variation은 뭐예요? 차이란 뜻이죠, 차이. 변형, 차이, 차이. 그죠? 그 다음 bias는 뭐야, 5번에? 편견이죠. 그치? 그래서 이 단어들을 지금 빈칸에 넣으면 1번 같은 경우에는 question, 궁금한 게 없다, 질문이 없다. 2번, 중요하지 않다. 3번, 논쟁이 없다. 4번, 차이가 없다. 5번, 편견이 없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일단. 자, 그럼 그 빈칸 앞에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어디서부터냐면 문제 참 기네요. 위드부터, 네 번째 줄 위드부터 한번 해봅시다. 민수 할 차례인가? 민수 해봐봐. 위드요? 네 번째 줄. 과학의 이점. 아니죠, 어드밴스. 진보지 진보. 발전. 과학의 발전, 과학의.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대요. 2 어떤 경향? 과학으로 들어가려면. 그지? 슬립이 뭐냐? 미끄러지다지. 그러니까 뭐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경향이지. 사이언티즈는 과학 만능주의란 뜻이고. 그지? 그리고 또 무슨 경향이 있어? 추측. 가정하는 경우가 있죠. 추측이 아니고 가정. 그죠? 가정하는 경향이 있어. 뭘 가정해? 어떠한. Factual이 뭐야? 사실이란 뜻이죠. 그죠? 사실의 claim. 주장이 authenticated. 일단은 좀 어렵긴 하지. 일단은 아는 사람 찾아보니까 진짜인 증명. 그제.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형용사 형태는 좀 봤을 거예요. 그 뭐야 여러분 그 유니폼 같은 거 사는 사람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authentic. 그거 authentic 저지 이런 말 들어봤지. 이거 진품이란 뜻이잖아. 그지. 이게 형용사야. 그거의 동사가 authenticate예요. 진짜임을 입증하다는 뜻이요. 그치? authentic의 동사야. 그치, 민사님, 뭐, 테스트 어떻게 하면 돼? 진짜임을 증명될 수 있다. 사실에 입각한 주장은 진짜임이 입증될 수 있다. 그치? 만약. 그리고. 만약, 그리고, 오직 만약이죠. 오직 만약. 그리고 또는, 그리고, 오직 만약 뭐 한다면? 과학이라는 용어. 과학이라는 그 과학적인이라는 용어가 에스컬 밑에 나와 있다. 속으로 생각될 수 있다면 속하는 것으로 그것에 속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경우에만. 자, 이 문장을 좀 요약하면 뭐예요? 과학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경향을 갖게 됐다? 사실은 이꼴 뭐다? 과학이다. 그지? 사실임을 입증하는 건 곧 과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 그죠? 과학적이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다. 과학 만능주의에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 문장을 읽으니까 밑에는 non-scientific이잖아. 그럼 이건 뭐겠어?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이 되겠죠. 그지? 그런 비슷한 답이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빈칸 다음 문장, 제일 마지막 문장이네요. 규현이 해보자. 과학의 추락은 추구한다. 생추구한다, 뭘? 그, 투박한 과학 만능주의를 피하는 것. 그리고, 가진다. 그, 균형이 맞는 시야를. 뭐에 대해서? 과학 만능주의. 방법이지. 방법이. 방법이 과학적 방법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할 수, 어치료가 뭐야? 성취하고. 성취할 수 있거나 그리고 성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못하는 것에 대한 균형 잡힌 뷰, 시각을 갖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과학의 철학은. 자,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죠? 첫 문장 한번 해봅시다, 경재야. 과학의 역할은 때때로 과장될 수 있다. 그치. 그것에 지지하는.
어드보케이트 하면은 지지자, 옹호자들이라는 뜻이죠. 지지자, 넘게. 옹호자들이 뭐 하면서? 아, 그 지지자들이 과학 원능주의로 이끌어져요. 오케이, 그럼 위드 세모, 위드 세모, it's advocates 밑줄, sleeping 동그라미. 자, 이거 뭡니까? 위드 분사 구문이죠. 위드 명사 ing, 위드 명사 분사 그죠? 해서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되지. 그쵸? 과학이 굉장히 과장, 과학의 역할이 과장되면서 그 과학을 쫓는 사람들이 과학 만능주의에 빠진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과학 만능주의가, 그 다음 문장 좀 하나 남았구나. 그 다음 문장 민서 형제. 과학 만능주의는 관점이다. 관점이다. 대 자르고. 어떤 관점? 과학적인 정의가, 디스크립. 설명? 아, 설명. 뭐에 대한? 설명이 현실의 설명. 오직 사실만 있다. 자, 대절의 주어 뭐야?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죠? 네. 이 뭐다? It's only truth. Only truth 동그라미 이럴 표. 과학적인 현실에 대한 설명이 뭐다? 유일한 사실이다. There is. 그곳에 있는. 그죠? 그곳. 여기에 있는 유일한 사실. 그러니까 과학이 유일한 사실이라는 지금 또 설명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빈칸에 들어갈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보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과학적이지 않은 접근들, 현실에 대한. 그쵸? 그게 뭐 종교든 예술이든 개인적인 감정적인 모든 이러한 방법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모든 방법에서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꼬리표가 붙을 수 있고 그러면 그거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과학만이 진짜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오케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수능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마 오답률이 오답 적혀있나? 네, 오답률이 54%예요. 와, 생각보다 낮은데요? 더 높아야 되지 않아요? 오답률이요? 네. 근데 고3 수능 문제잖아. 다른 문제들은 고2 문제들에서 그 정도 되는 건데 고3들의 수능에서 오답률이 54%는 말이야. 50% 넘어가면 엄청난 거예요. 이제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45번 가죠. 45번. 자, 빈칸부터 봅시다. 그러나, 그러나, however. 자, however 바로 중요한 게 나오네요. 역점이네요. 그러나, caring capacity of given environment. 주어진 환경에 caring capacity. capacity가 뭐지? 능력 또는 수용력이라는 뜻이 더 강하죠. 그죠? 능력은 capability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어진 환경의 수용력은 빈칸한다는. 자, 보기 봅시다. Exceed the expected demands of the community. 그게 무슨 뜻이야? 1번 보기. 군집의 기대되는 수요를 exceed 한다? exceed가 뭐지? 얘들아? 이 자리 알아야지. 초과하다죠. 초과하다. 한 공동체에 기대되어지는 수요들을 초과한다. 2번. It decreases by diverse means of survival. 형제야. 감소된다. 뭐에 의해서? 그 means가 수단이. 여기 수단이죠. 그렇죠. 서버의 생존에 다양한 수단에 의해 감소된다. 그치? 3번, place limit on this strategy. 민수야. 제한을 준다. 어디에? 이런. strategy. 전략이죠. 이 전략에 제한을 준다. 그치? 그럼 3번, make the world suitable for individual. 세상을 개인에 맞게 만든다. 5번, prevent social ties to dissimilar members. 비슷하지 않은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연결고리를 prevent. 막는다. 오케이? 빈칸 앞에부터 볼게요. 디스부터 됐으니까 규현아. 이것은 특히 유형보다 종들에게 대 어떤 종들 대 자르고 어떤 종들 많은 환경에
많은 다양한 그 종류. 여기 썰트 종류죠. 어, 많은 다른 종류의 환경 안에서 살고 있는 종들에게 특히 유용하다죠. 그죠? 자, 핑카 다음 문장 볼게요. 핑카 다음 문장. 우리 영재가 해주세요. 만약 자원들이 매우 제한된. 자, 리미티드 동그라미. 답이 나와버리죠? 그죠? 리미티드. 뭐, 바로 이 답과 똑같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봅시다. 제한된다면 그 개인, 특정 장소에 사는 개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없을 수도 있다. 같은 같게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아니지. 같게가 아니지. 이거 부사가 아니니까. 모든 정확한 같은 것들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지. 바로 열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만약 거의 없는 나무들이 있어. 거의 없는 나무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무가 거의 없다면 사람들은 모두 살 수 없다, 나무 집에서. 혹은 망고가 공급이 short 짧. 공급이 짧다는 말은 뭐야?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부족하면 사람들은 모두 살 수 없다, 단지 망고의 식단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특정한 종류의 자원이 제한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누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이거는 지금 앞쪽에 이 글의 조금 내용만 알면 그대로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자, 앞에부터 가봅시다. 뜨세요. 추징. 유사한 친구들을 모르는 것은 논리적 한계에 있을 수 있다. 그죠. 하나 더. 평가하는 것은 환경에서 뭐를 평가하는 거? 생존 가능성. 환경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 가르치고. 맞아. 환경이 그래서 철나 뭐라고 판명된다. 뭐라고? 치명적으로. 치명적이라고. 예를 들어 이것은 너무 늦은 쓸 수 있다. 너가 이걸 찾아낸 시간에는. 그 by the time 한 뜻이야. 뭔 말인데 쯤이라는 뜻이지. 저거나 by the time. 해석 잘못됐으면 고치고. 네가 이것을 알았을 때는, 알았을 쯤이면 너무 늦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환경이 너무 치명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그 다음 바로 아직 안 끝났겠어?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는 진화에 왔다. 여기서 이 뭐야 이 벌과 타동사입니다. 진화시켰다. 뒤에 목적어 있다. 진화시켰 뭐를? Desire 욕구를. 욕구. 어떤 욕구? To 관련시키려는. 오케이. 어소시에이트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소시에이트. 유사 개인들끼리 그 이런 효과를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어떤 욕구를 진화시켜 왔대요? 그 유사한 인간. 유사한 인간들과 뭐하는 욕구? 어소시에이트. 이 단어 알아야지. 그죠? 연관 짓다는 뜻이죠. 관련 짓다. 그죠? as 뭐로써? 방법으로써. 뭐 하는 방법? 이러한 function. 이러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죠?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야? 공동체가. 그죠? 친구들을 사귄다. 같이 산다는 내용이지. 왜? 왜 그렇게? 그냥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이거는 특히 이런 거는 유용하다 했지. 그치? 근데 그러나잖아. 그리고 나서 무슨 뭐를 예시 들었어? 만약에 우리 네 명이 살아. 어? 여기에 공간에 살아. 근데 여기에, 샌드위치가 두 개밖에 없어. 그치? 원래는 우리가 4명이서 힘을 합쳐서 사냥을 하면서 살았어. 그러면 사람이 많을수록 사냥이 더 쉬워지겠지. 그땐 좋았어. 근데 샌드위치가 2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졸라 싸워? 뭐라고? 누구세요? 안 먹어봐요. 넌 안 먹는다고? 네. 배고파 뒤지겠는데 안 먹을 것 같아? 먹겠지. 그죠? 그 자원이 한정돼 있으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난 얘기를 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답이 3번인 거지. 그죠? 이러한 공동체가 좋다는 거에 제한을 둔다. 요게 답이에요. 맞습니까? 45번? 네. 맞았어요? 좋습니다. 46번 마무리 합시다. 자, 빈칸 한번 내볼게요. I'm not sure. 나는, 아, 공이 아니구나. 어디야? Worse. 자, 더 최악인 것은 as the various art form. 다양한 예술적인 형태로서, 즉 시, 드라마, 조각, 그림, 픽션, 허구 작품들, 춤, 기타 등등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 형태들이 are so different. 너무 다르기 때문에 I'm not sure. 나는 확실하지 않다. 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지 할 수 있도록 이런 빈칸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요약된 거는 예술이 너무 많은 형태가 있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글쓰기가 반대하는 내용. 보기 봅시다. 1번. 예술의 기원을 쫓는 데 대한 자세한 가이드 안내. 2번. 예술을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는 참신한 방법. 여기서 노블은 소설이 아니야. 형용사로 참신한입니다. 그거 조심. 3번. 그들의 다양성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정의. 4번. 다양한 예술적 스타일을 한꺼번에 섞을 수 있는 장르. 5번. 현존하는 예술 형태에 도전할 수 있는 레디컬, 급진적인 생각, 발전적인 생각.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앞 문장 한번 봅시다. 어디냐? 거기, I'm not sure 거기네, 형제. 나는 확실하지 않다. 그 질문이 가치 있는. 물어볼 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 또. 그것은 나에게 보인다. 데니아처럼. 그 예술과 비예술 사이의 선이. 절대로 뾰족해질 수 없다. 여기서 샤프는 뚜렷한이죠. 뾰족한 보다는 뚜렷한. 뾰족해질 수 없다. 오케이. 자, 그 말이 뭐예요? 자, 예술과 비예술의 선이 뚜렷해질 수 없다. 그게 뭘까요? 그 사이의 선이. 그러니까 이거잖아. 봐봐. 선. 이 선으로 예술과 예술이 아닌 거를 구분짓는 거죠. 이게 샤프하다, 샤프하지 않다? 않다. 그럼 이거는 뚜렷하다는 거야? 아니면 애매모호하다는 거야? 애매모호하다는 거야,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글쓴이가. 그치? 그럼 뭐야? 글쓴이가 싫어하는 주장은 뭐야? 이게 뚜렷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답이죠. 몇 번이야, 우리?